정남준 토요시장. 아, 토요시장. 지금 이쪽 장흥이 시조개가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해요. 어 이거 쭈꾸미도 나오기 시작하고. 자 그냥 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. 아니야 여기서 맛보는 정도. 집에서는 익혀져 있어. 그건 3kg 넘어요. 2만원입니다 못나니 못나니. 그게 더 맛있어요. 기둥 따는 거 싹 다 드실 수 있는 거. 말려도 되고. 이게 이건 좋은 거고. 못나니. 이거 못. 아. 와 싸다. 자 일단 표고를 샀습니다. 장흥 토요시장에서 사온 봄 키조개. 지금 손질해가지고 놓은 관자회. 요거는 표고버섯. 봄 표고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예, 장흥에서 또 유명하거든요. 표고가. 그리고 표고는 소고기랑 구워가지고, 이건 구이용 관자 따로. 장흥식 삼합 깻잎이랑 준비를 했고요. 먼저 관자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키조개 관자는 신선한 생물일 때만 회로 드세요, 여러분들. 그렇지 않으면 탈날 수 있습니다. 요거, 다른 거 필요 없이 기름, 소금, 요거만 살짝 찍어 드셔도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와, 부들부들하면서 잘 씹히면서 입에 싹 들어가는 게 이게 부들부들하다는 게 물컹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무조건 소주지. 아, 와, 와, 와. 요걸 막 사와서 민물에 한번 싹 헹궈요. 그래야 짠기가 좀 빠지거든요. 와. 마트 갔는데 청양고추를 안 팔아가지고 요것도 쌈 싸먹거나 그럴 때 넣어도 괜찮아요. 달달하게 맛있거든요. 고추냉이 한번 더. 이 회로 먹을 때 정말 부드럽고 이 들어온 관자가 구우면 진짜 탱글탱글해져요. 설 지나기 전에 꼭 드셔보자 됩니다. 자 이번엔 장흥식 삼합을 한번 먹어봅시다. 와, 소고기는 오래 익힐 필요 없습니다. 깨끗살. 아 맛있겠다. 살짝 옆으로 놓고 버섯하고 관자만 구워서 소고기는 이제 데펴 먹듯이 위로 싹 올려가지고. 오우 잘 익고 있어요. 노릇노릇. 자 그리고 버섯과 관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시 데피듯 고기를 올린 다음에 한 입 꽉 찬 거 여기 기가 막히네 아주.
와, 이거는 진짜 꼭 봄통으로만 먹어야 돼요. 와, 향이, 이 깻잎도 향이 진하잖아요. 아메리칸 버섯 향이 쫙 들어오는 게, 빨리 들어오는 게, 와, 야, 이거 깻잎 두 장 깔아도 되겠다. 아. 요거 조금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. 요거는 씹는 식감이 관자도 고기 씹는 질감처럼 좀 쫀득해지고 소고기도 그렇고 이 표고도 그렇고 부드러운 식감은 조금 적어요. 요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삭한 식감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쌈 이런 거 해가지고 싸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저는 하나 더 먹을게요. 아, 아삭아삭. 이번 아삭한 식감도 같이 쌈으로. 와, 버섯 향 진짜 오진다. 배추 싸서. 이렇게 깻잎을 싸가지고 아 이렇게 매운 고추가 없어가지고 살짝 익은 이 홍어 고추를 샀잖아요. 안 말려진 거. 요 고추도 달달한 이 쌈에 넣어서 먹는 게 맛있는. 표고가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표고 봄 표고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꼭 한번 이거 드셔보시면 향도 죽여주고 비싸지 않고 또 표고 버섯은 아 이거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. 작은 게서 광고 맡긴 줄 알겠다. 아니 야 이철에 나온 이 봄 표고 이 장흥 표고 이거 진짜 맛이 없네요. 웬만한 버섯 다 먹어봤지만 어우 최고예요 진짜. 와 버섯이 향을 딱 내주면서 열일하네 열일해. 깻잎도 장아찌지만 깻잎도 향이 좀 많잖아요. 그 깻잎 향을 뚫고 나와요 이 버섯이. 근데 역하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. 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실 이번 영상은 피조개를 좀 메인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3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이 표고 지금 시즌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할게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아 향도 좋고 아, 너무 맛있어요. 정말 오늘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한동안 영상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.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주 그래도 업로드를 할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